종, 종소리 들리세요? 교, 교회에서 나냐고요? 개, 개개인의 마음과 일상에서 납니다. 혁, 혁신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종교개혁은 저는 가장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도달한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제일 첫 번째, 읽지 못하는 자에게 책이 주어지는 이런 교육의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가는 정치적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 가진 자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얻었던 그 부를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경제적 균형, 경제적 평등 이런 것에도 기여를 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과정들이 다 이 종교개혁의 역량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오게 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선택하고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었던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오죽했으면 했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종교개혁이 있던 시절에 양극화는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봉건시대였으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진 자, 특별히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는 10%가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자, 이해할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기에 나머지 사람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행복이 보장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부의 편중, 권리 편중, 또 의무의 편중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던 시대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가 루터의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장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담장을 허물었던 것이 일부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그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대중의 성경이 되게끔 해서 그들만의 성경이 우리의 성서가 되게 하는 이런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평신도들의 심장에 문을 두드린 겁니다. 너도 글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읽었던 이 글이 나에게 새로 눈뜨게 하고,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게 눈뜨게 하는 것이고 좋은 것을 막상 집을 수 있는 용기, 이걸 우리가 교육이라고 한다면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이 열린 거고요. 그리고 배움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평민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역사를 흘러흘러서 이제는 가장 평범한 것이 교육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가장 편안한 것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루터의 기여, 더군다나 이 종교개혁의 기여라는 건 21세기의 기초이자 뭐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의 기초가 됐다고 봐야죠. 니들이 나보다 낫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종교개혁 초반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21세기는 21세기의 큰 강점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인류가 진화를 겪어오고 그 진화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발전을 경험했고, 우리가 발전선상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 옛날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만약에 루터라면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잘 되었던 잘 안 되었던지 간에 그래도 참 좋아졌다, 참 많이 달라졌다, 지금은 더 말할 수 있구나, 지금은 더 토론할 수 있구나, 지금보다 민주적이구나, 지금보다 교육적이구나, 그리고 보다 권위로부터 많이 탈피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원한다면 누구든 교회 앞에 가서 문에 95개 조항뿐만 아니라 950조항, 정 안 되면 수많은 장비가 달려있는 뭐 디지털 기기를 매달아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나오게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구나, 이런 많은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이건 참 감사한 일이나 사실은 이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에게는,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교개혁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기와 같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공기는 너무 일상적이라서 그냥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목이 마르니 마시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냥 호흡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수많은 가치들, 현대의 민주적 가치, 자본의 가치, 그리고 평등의 가치, 교육의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넌 크리스천들이 종교개혁이 뭡니까?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의 일상의 모든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활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특별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매우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는 일을 세어보면 95가지가 넘어요. 이 95가지 매번 일어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마다, 내가 숨 쉬는 것마다, 눈을 깜빡이는 것마다, 내 손짓마다, 내 발짓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좋은 개혁이 일어나고 좋은 것들이 발생하고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과 인식, 이런 게 바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사건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